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일상생활조차 힘겨워졌다는 초고도 비만 상태의 현배 씨. 235kg에 189cm요. 그에게 비만은 고통 그 자체.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청소년 시절에 또 씨름부라는 운동부를 하게 되었고 그때 좀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충당이 됐는데 칼로리 소모가 네, 씨름을 그만두고 나서 좀 많이 찌게 된 것 같아요. 체중 235kg. 이미 체지방량, 비만도 모두 심각한 수준인데요. 먼저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과도한 지방은 바로 이 복부 속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내장 비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부 CT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급기야 CT 촬영 중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검사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상이 안 나와서 오늘 이거 검사는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네. 내려오실게요? 도와주셔야 돼요. 네네. 혹시 일어나실까요? 아, 손만 잡아주시면 돼요. 당겨주시면 돼요. 위태로운 삶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서른이 되고 나서 이게 원래는 잘 걸어서 막 다녔는데 이제 슬슬 체력이 한계가 오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너무 쪄 있으니까 이제 또 건강에 위험되기도 하고 40살에 저도 비만이 위험하니까 죽음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들어보니까 비만으로 빼앗긴 그의 소중한 일상 다시 찾을 수 있길 슈퍼푸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란 씨의 복부 상태는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비만도 CT 찍은 거거든요. 보통 여성의 평균보다 높은 유란 씨의 내장지방 수치. 정상인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내장지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다 내장지방이랍니다. 순식간에 어두워진 유란 씨의 표정. 이런 식으로 몇 번 이상 찍히면은 약을 바로 시작하는 게 지금 좋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가 바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세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유란 씨. 아, 좀 충격적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딱 봤을 때 너무 많이 뚱뚱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많이 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좀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명까지 위협하는 내장지방. 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층인데 영양분을 저장하고 체온 유지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복강 안쪽에 내장 사이를 연결하는 장관막에 내장지방이 쌓이면 내장비만이라고 합니다. 피하지방과 달리 내장지방은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 중성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시키는 지단백 지방분해 요소가 활성화되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내장지방 1kg이 늘어나면 피하지방 5kg과 맞먹는 효과를 내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